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증권사의 반대 매매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큰 공매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하는 등 증시 불안이 계속되자 변동성 완화 조치를 가동한 금융당국. 우선 향후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증거금의 140%를 주식평가액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용융자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공매도 관련 조치의 전부입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에 탄력을 부여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증권사 자율인 만큼 공매도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한 기간 담보 비율, 증거금 등등등 그런 것을 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지만 공매도 폐해가 줄어들지 사고 터진 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현장 점검했을 때만 괜찮고 또 그 점검 안 할 때는 또 사고 터지고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예방에 그 둬야지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후진적인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증시 안정펀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안펀드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증시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합의됐는데 이후 시장이 반등하면서 실제 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암울한 데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며 코스피 2200선을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증시 안정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